안녕하세요. 워터그래프 김상영입니다. 네, 워터그래프는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 판매 실적까지 합산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달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 그리고 가장 많이 판매한 브랜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는 현대차 포터입니다. 포터는 11,213대가 판매됐습니다. 포터의 이번 실적은 포터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기록이기도 합니다. 네, 포터는 언제나 상위권에 있는 자동차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1등을 기록했습니다. 네, 2021년 2월에 비해서는 약 4,000대가량 판매가 높아졌고요. 전기차는 약 2,400대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네, 2위를 차지한 자동차는 기아차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9,520대가 판매됐어요. 언제나 카니발은 그랜저를 추격하는, 그랜저의 1등 자리를 노리는 모델이었는데 이번에 그랜저를 넘어서긴 했거든요. 하지만 포터에게 한 방 맞았습니다. 네, 카니발은 지난 2월에 비해서는 3,400대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인기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독주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달에 카니발의 가장 강력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스타렉스의 후속인 스타리아가 나오게 됩니다. 네, 스타리아는 이름도 바꿨고, 네, 그동안 짐차의 이미지, 화물차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아마 카니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위는 현대차 그랜저가 차지했습니다. 그랜저는 9,217대가 판매됐어요. 2월에 비해서는 약 700대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랜저는 쓰임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출시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4위는 현대차 아반떼가 차지했습니다. 아반떼는 8,454대가 판매됐고요. 네, 아반떼도 약 3,300대 정도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네, 사실 알고 보면 아반떼도 지금 이렇다 할 경쟁 모델이 없는 독주 체제를 붙여가고 있거든요. 예전만 해도 쉐보레 크루즈, 그리고 뭐 SM3, 뭐 기아 K3, 아반떼 치열하게 경쟁을 펼쳤는데 이제는 완벽히 아반떼 독주 체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K3 신형 모델이 나오니까 그 모델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는 기아차 소렌토로 8,357대가 판매됐습니다. 뭐 소렌토는 카니발과 마찬가지로 기아차를 이끌어가는 RV 모델이고요. 네, 판매량의 40% 정도는 1.6L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면 갈수록 소비자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고 생산만 더 원활하게 된다면 아마 디젤 모델보다는 판매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6위는 기아차 봉고가 차지했습니다. 봉고는 7,491대가 판매됐고요. 7위는 기아차 K5입니다. K5는 6,882대가 판매됐습니다. K5는 지난 2월에 비해서 판매 순위는 낮아졌지만 판매량은 높아졌습니다. 네, 8위는 현대차 소나타 6,233대가 판매됐고요. 9위는 현대차 팰리세이드 5,897대가 판매됐습니다. 10위는 제네시스 G80 5,252대가 판매됐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빨간색으로 이렇게 전월 대비 판매량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월은 대체로 판매량도 적은데 이번 달에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생산 차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쌍용차 같은 경우는 부품 수급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좀 큰 폭으로 높아졌습니다. 20위권 순위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모델은 테슬라 모델 3일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순위에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물량이 풀리면서 1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모델 3 풀린 물량이 지난달에만 3,186대고요. 이 전월 대비 22,657.1% 증가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달 정기적으로 이제 물량을 푼다기보다는 한번 국내에 들어온 모델을 검수를 하고 한 방에 이제 털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이지 않은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차 모델들이 물량이 한 번에 많이 풀리면서 기존에 뭐 BMW 5 시리즈나 아우디 A6 같은 모델들도 순위권에 있었지만 지금 순위권 밑으로 내려간 모습이고요. 네, GV70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다소 생산이 원활해진 것 같습니다. 2,000대 수준에 머물렀었던 물량이 이제는 5,000대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아마 이 정도는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G80과 함께 제네시스의 원투펀치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쉬운 점. 네, 20위권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쌍용차와 쉐보레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르노 삼성 QM6가 17위에 오른 것 빼고는 나머지 국산차 브랜드는 다소 판매가 저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달 가장 많이 판매한 브랜드는 당연하게도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59,744대가 판매됐습니다. 2021년 2월에 비해서 3월에 무려 15,000대 정도가 판매가 뛰었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물론 이 수치는 제네시스 브랜드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기아차는 51,011대가 판매됐습니다. 기아차도 한 14,000대 정도는 판매가 높아졌어요. 아,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자동차는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가 3인데 14,000대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2월에 비해서는 무려 2배가 올랐습니다. 제품에 대한 단점 같은 것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새로운 엔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판매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네시스는 저렴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업 이익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나머지 국산차 브랜드를 압도할 수준입니다. 네, 4위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차지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도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와 함께 순위가 변하지 않는 부동의 4위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전형적인 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7,600대 중에서 물론 이 클래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SUV 모델들의 판매도 일정하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균형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5위는 쉐보레입니다. 쉐보레는 한 단계 순위가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3월에는 수입차보다 국산차 브랜드들의 실적이 좀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순위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BMW는 6,014대가 판매됐고요. 네, 7위는 르노 삼성으로 5,695대가 판매됐습니다. 네, 8위는 쌍용차로 4,306대가 판매됐습니다. 쌍용차 같은 경우도 지난 3월에는 판매가 높아졌는데 요즘 쌍용차를 둘러싼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도 있고 쌍용차의 신차 정보도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칸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얼핏 디자인을 살펴봤는데 많이 새롭기도 하고 진작에 이렇게 만들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기대가 되는 신 모델이기도 하고 조만간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쌍용차의 신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기차도 목격이 됐어요. 코란도를 기반으로 하는 쌍용차의 최초의 전기차, 국내 상황에서는 300km 정도 인증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다소 주행거리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도전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도 조만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9위는 테슬라가 차지했습니다. 정말 모델3 이 한 모델로 판매 순위 9위까지 올라왔고요. 네, 10위는 아우디가 차지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큰 변화가 있었던 2021년 3월 자동차 판매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음 달 4월 판매 실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